사실은 여성들이 대거 군인이 되고 그 상당수가 전투원이 돼서 적과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. 여성 전투원이 대거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수 있죠. 당시 그 나치 독일을 이끄는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스탈린 패배를 설욕하겠다. 그리고 독일 민족의 영토를 확장해서 유럽의 어떤 패권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됐죠. 그리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주요 교전국 가운데 영국, 독일, 미국, 소련, 요 나라에서는 여성 인력을 대규모로 군대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. 먼저 미국의 여성 군인을 한번 볼까요?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그 여군의 모습인데요. 이 영국의 기지를 둔미 제8 항공부대 배속대에 있어서 전신 인자기를 작동하고 있는 위민스 아미 코어의 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. 또한 미국 여성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근무하게 되는데요. 미 해군 자원 비상 근무 여성 부대라는 결대 조직이 창설됩니다. 멋있다. 이것은 그 우편물을 그 분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군들입니다. 사실은 뭐 해군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가장 높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편 업무를 처리하는 게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밖에도 항공 기계병, 그다음에 항공 금속 세공인, 라디오 운영자들, 남성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을 여성들이 맡게 되고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독일의 여성 군인의 역할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이 질문은 역시 그 다니엘 씨가. 저희 할머니한테도 들었던 거는 뭐 주로 공장에서 일하고 예.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 지원 쪽으로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. 맞습니다. 그 독일은 그 유럽 대륙을 점령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했죠. 그래서 전선에 보낼 남성 전투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군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여성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영국의 여군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? 자, 전투 나갔네요.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많을 텐데 저 포가 어떤 포인지 아시겠습니까? 네, 전투기 방어 맞습니다. 예. 고사포란 표현도 있고 대공포란 표현도 있는데요. 저런 그 영국을 침공하는 나치 독일의 항공기, 전투기,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대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성 군인의 활동 범위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뭐냐면 이 대공 부대원들이 거의 다그 여성이었지만 지휘관은 예외 없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대공 부대의 특성상 이 최전선에 있기보다는 후방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했거든요.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성 여군은 남성 군인의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전투 임무보다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.